아니야, 사바이 말고 이거 한번 해보자. 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진짜 저는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영화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악마를 보았다 같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챙겨봤는데, 오늘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사건입니다. 제목, 가면을 벗은 소시오패스. 사건의 개요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사건 사고 현장.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이 선을 뭐라 그러지? 아니, 하얀색 이 선. 중앙선도 아니고 뭐라 그러는지. 차선. 차선을 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택시가 한대 보입니다. 문이 열려져 있죠. 사고 차량을 처음 발견한 택시기사, 목격자인 것입니다. 왜두 명이 있는데 운전자만 구했을까? 이 차량에는 지금 여기 서 계신 분이 실루엣이 택시기사님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 박도식 씨, 옆 동승자 박도식 씨의 처남 사망 상태에 있고요. 이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택시기사, 사고 현장 최초 목격자, 택시기사 김아무개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내가 현장에 오니까 이 사고 차량 운전석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연게 아니에요. 운전자가 가슴을 이렇게 치더니 밖으로 휘청대더라고요. 운전자는 소시오패스 박도식. 답답하다고 여기가 아프다고 자꾸 치더라고요. 뭐 나는 경황도 없었고 진짜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하면 박도식은 아프다고 성하였습니다. 운전자 옆 동승자를 살펴볼 겨를이 없이 박도식만 병원에 데리고 간 택시기사. 옆에 있던 박도식의 처남. 이 병원까지 길어야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뭐 내려줬죠, 병원에. 내려줬는데 걸어가던데요. 그 5분 사이에요? 네, 부축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문을 열어드릴까요? 그러면서 부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병원에 내려주니까 5분 전만 해도 아프다고 성하였던 박도식은 멀쩡하게 병원으로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서 병원 안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장 김근준 형사님의 증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살았어요. 이런 일이 평생에 한 번 있기가 힘든데 세 번이나, 평생에 세 번이나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세 건 모두 살아남은 박도식이 수상해서 조사에 착수한 형사. 박도식을 믿고 의지했던 처남. 2006년 4월 14일 가명입니다. 박도식의 처남 안현미는 2006년 4월 14일 날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20일 박도식을 잘 따랐던 친동생 박도진도 사망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6일 박도식의 처였던 양순임, 그녀도 사망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평판이 좋고 착했던 아내. 어째서 박도식의 주변 지인들은 이렇게 사망을 했을까요? 공통점이 의문의 교통사고였습니다. 경미해서 죽을 수가 없는 교통사고였는데, 그리고 화장을 서둘러 진행을 했던 공통점들, 사고 차량 세탁, 그리고 보험금 수령, 이 모두 박도식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박도식의 철두철미의 사인은 신원 미상으로 종결이 됩니다. 2006년 그리고 10년 전인 1996년 아내의 사망을 기점으로 박도식의 주변인들은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지급 보험금, 96년 10월 6일에 아내가 사망했을 시, 사망했던 당시 1억 2,400만 원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박도식의 친동생 5억 9천만 원, 2006년 처남 사망 시 지급 보험금 12억 1천만 원, 합계 20억 가까운 보험금액. 중간에 내연녀 남편은 죽지 않고 중상만 입어서 보험금을 못 타지 못합니다. 내연녀의 남편, 2006년 1월 25일 박도식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CCTV에 찍힌 사진입니다. 두 손은 얼굴 가까이, 쉽게 아내 살해를 시인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의 박도식입니다. 그런데 박도식의 실제 진술 영상입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어? 제가 시킨 적도 없고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박도식. 큰 건 하나 아셨잖아요. 시원하게 믿고 강철민이 만나게 해주실래요? 공범들이 자백을 하고 증거를 내밀자 공소시효 지난 아내의 살해건 협상카드를 경찰에게 제시를 합니다. 경찰에게
진술하던 도중 큰 건을 하나 하셨잖아요 라고 이런 말을 한다. 야, 마치 협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공정식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통제를 하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능수능란하고 보통 보면 사이코패스의 성향의 이런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은 조사 과정에서조차 주도권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경찰과 게임으로써 주도권을 잡으려는 박도식.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고 토할 것 같아요. 여자 취조관을 처음 볼 때부터 고통을 호소합니다. 형사님, 지금 녹화되고 있죠? 카메라를 의식하고 연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대는데 형사님, 나 좀 잡아줘요. 예? 손 좀 잡아주세요. 제가 이런 약을 7년째 먹고 있어요. 이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안 먹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폐소공포증에 공황장애, 심장협심증. 내가 착해요. 진짜 바보처럼. 전문가들은 완전 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스스로 하며 그렇게 눈물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원하는 대로 일단 본인에게 위험한 질문을 멈추게 만드는 이런 스킬들, 조사가 좀 진행되다가도 중단되는 맥을 끊어놓는 이런 쇼맨십을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박도식의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입니다. 후회와 죄책감 결어 얕은 감정, 냉담, 공감 능력 결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책임성, 입심 좋은 피상 매력, 과도한 자존감, 병적인 거짓말, 남을 잘 속임. 교도소에서 면회.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제작진은 실제로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는 박도식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신분증 한번 보여주시죠. 방송국 기자인가 아니면 PD인가. 현재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있는 박도식. 뭐가 잘못됐어요? 그냥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박도식이 그냥 말없이 일어서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영화 마지막에 웃는 사이코처럼 박도식은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은 순간 소름이 돋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25명 중에 한 명꼴로 소시오패스가 있다는 통계가 있다라는 소름끼치는 말을 그것이 알고 싶다 MC인 김상중씨는 이런 말을 하며 끝을 냅니다. 야, 약간 조현병이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대화는 가능하고
저런 그 성향이 타고나는 걸까요? 진짜 소름 돋네. 블랙볼이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게 큰 걸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 미국 대학 교수에 나가 자기 가족 및 조상 관련해서 사이코패스적인 뇌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 조상 몇 면들이 화려함, 연쇄살인범부터 시작해서 금친상해범 등등 자기도 뇌사진 스캔했을 때 그닥 무도한 짓들을 해낸 조상들의 뇌와 상당히 유사한, 말하자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밝혔음. 다만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것이 무조건 남을 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음. 본인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부족한 듯 느꼈고 사랑에 대한 감정이 서툴렀다고 밝히기도 했음. 야, 그 영화 중에 프라이멀 피어라고 여기 지금 댓글로 나오네요. 에드워드 노튼이랑 이 모건 프리먼 씨 나온 그 프라이멀 피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또 반전 영화 중에서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인데, 상당히 이 박두식이 마지막에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냉소를 보이면서 웃는 저 장면이 저 영화가 좀 떠오르네요. 예. 야. 아, 모건 프리먼은 그 세븐이었네. 네, 죄송합니다. 모건 프리먼이 아니라 그 리차드 기어가 나왔던, 맞아요. 헷갈렸네. 와, 그 마지막에 그 교도 장면이랑 굉장히 비슷하네. 보통 청소년기 때 ADHD가 치료가 안 되고 성인으로 넘어가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프라이멀 피어라는 영화. 예. 재밌네. 그러니까 저 그 댓글에도 내가 아까 들려드렸는데,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무조건 이 범죄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예.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 공감 능력이 이제 떨어지고, 좀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 그 누구도 소시오패스는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재밌다. 형, 이런 영화 다른 것도 추천해줘. 오늘 좀 느리게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요. 제가 제 방송 모니터링 해봤는데 너무 읽는 데만 치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몰입도도 깨지는 것 같아서 좀 템포를 낮춰서 진행을 했어요. 조디악이라는 영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었던 살인마 재계 집, 세븐도 그렇고, 세븐은 너무 유명한 영화라서. 아메리칸 사이코는 좀 다른 영화고요. 재밌다.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 그 옛날에
진짜 그 유명했던 살인 사건. 그 유명 여배우를 처참하게 이렇게 살인 지시를 하고 했던, 지금도 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고요. 찰스 맨슨, 맞아요. 예, 네. 찰스 맨슨. 그 유튜브에 치면은 유명한 그 영상 있어요. 역대급 살인마 찰스 맨슨 인터뷰. Nobody. 이 영상인데요. Led to the mayhem which followed. Vincent Bugliosi was the man who prosecuted. 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한 사람이 뭐 심리학자였나 아니면 뭐 그 프로파일러였나 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It's a theory Manson rejects. Terry Melcher came. To me, I didn't come to Terry Melcher. He came to me with money in his hand. He offered me. I didn't ask him. I wasn't knocking someone's door. 자막을 좀 보여드릴게요. Is the man who most terrorized. They still have no idea what you're about. Tell me in a sentence who you. 왜 안 나오지? 자막 있는 내용 있는데. 키키키키. 자막 없어? 20세기 미국의 전역을 뒤흔든 최악의 범죄자 찰스 맨슨. 아, 지금 죽었어? 죽었구나. 그럼 볼게요. Is the man who what you have no idea what you're about. Tell me in a sentence.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you are. Nobody. 예. 굉장히 그 순간에 여러 가지 표정을 지으면서 Nobody라고 얘기하잖아. 저 인터뷰 영상이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좀 초자연적인 그런 거 없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사건들 위주인데 나는 좀 그런 게 좋더라. 미지에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랄프씨? 사건 같은 거야? 아니, 미지에 어떤 그런 거. 외계인이나 그런 게 요즘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거의 사건 위주로 올라오나?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주에 수상한 것들 있긴 하거든요, 여기. 아, 잠깐만, 카페에 있어? 아,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갑시다.
아, 이건 이런 건 별로. 이건 볼게요. 사진 없나 이거? 에이. 일본 괴담이야? 사진이 있어야 재밌는데. 오 잠깐만 이거 재밌겠다. 아카메 모장의 외계인 사건 메뉴에 있었잖아요. 어, 잠깐만. 나 솔직히 나 귀신이 너무 좋, 귀신 이야기 너무 좋거든. 시청자는 좀 많이 빠질지라도 난 그런 공포가 존나 좋더라. 존나 막 꼴려. 그 미지의 이런 그 어? 그 심령적인 그런 거 있잖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뭘까요? 호텔처럼 보이죠? 역시 베트남 열대 지방에서 자란 야자수 같은 게 좀 보이고 뭘까요? 그냥 평범한 베트남에 있는 한 호텔 같은데. 낮에 찍은 사진이고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 이거 그냥 뭐 굴뚝 같은 거 아니야? 마침이 없잖아요. 어머 뭐야 이게? 낮에 찍었던 이 호텔의 사진 옥상에는 이 피레친처럼 보이는 골동 모양의 어떤 피레침처럼 보이는 그런 조형물 같은데 저녁에 찍으니까 이게 뭔가 좀 구름 때문에 이렇게 찍힌 걸까? 그냥 진짜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네.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같은 사진 낮과 밤이거든요. 화질이 깨지나요? 어우 시끄럽네. 뭡니까 저거? 아 진짜 모르겠어요. 제 친구는 귀신이라고도 하고 저는 그냥 각도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할수록 좀 무서워가지고. 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내용이네요. 초수 등급의 비공개 답변. 고도의 차이가 아니라 명백히 알 수 없는 물체 혹은 형상입니다. 천 같은 것을 걸어놨다고 하기엔 너무 형체가 사람 같은데요. 사람이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귀신이 찍힌 것 같은데요. 아래 사진은 역광 보정만 약간 들어간 사진인데 조작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찍었는데 우연히 찍혔다면 저건 100% 귀신입니다.
카페 공포설의 일본 수학여행 괴담 있는데 꽤 무서워. 재미없으면 졸업이야? 오, 짤이네. 볼까요? 이쁘시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이 해츄 고등학교라고 있다고 하네요. 여성분께서 직접 썰을 푸시는 내용인데, 해츄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었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내가 되게 잘하는 그 일본어 성대모사가 있어요. 일본 애니에 나오는 대사 같은 그런 걸 애들 앞에서 한 적 있었다고. 아, 야, 너 일본 사람 같아. 너 진짜 잘한다.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 인트로에 나온 대사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이분 이름이 해주라고 합니다. 해주 고등학교가 아니라? 아닌가? 이 사람 누구야? 뭐야 대체? 이름이 해주야? 아무튼 이름 해주가 맞아? 어디 나라 사람이야? 아무튼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소노코로 보크라와, 소노코로 보크라와 뭐 이런 이렇게 대하는 이런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대요. 네. 하여튼 애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랑을 했었다고. 와, 너 진짜 일본 사람인 줄 알겠다. 애들은 내가 일본 말로 장난을 되게 잘 치는 줄 알았다고. 어쨌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숙소에 갔습니다. 숙소마다 전화기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전화기가 호텔 리셉션이랑도 연결돼 있는 거였다고. 숙소 1과 숙소 2. 이 해주라는 여성분, 이분을 포함한 친구 8명이 숙소 1과 2에 각각 4명이서 머무르게 됩니다. 4명은 숙소 1, 4명은 숙소 2로. 저는 숙소 1번에 내 친구들 3명이랑 같이 합쳐서 4명, 나머지 친구 4명이서 숙소 2번을, 나랑 내 친구랑 2층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골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 상황이 갑자기 밑에 층에서 2번 숙소에 있었던 4명이 갑자기 해주가 있던 숙소로 와서 우리 방을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골아 떨어져서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2번 숙소에 있는 친구 4명이 갑자기 나오라고. 자, 뭔데? 이러고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2번 숙소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멱살을 잡더랍니다. 해주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야, 너 장난치지 마 진짜. 야, 너 진짜 자꾸 왜 그래? 뭔 소리야? 나 애들이랑 잘라 그랬는데. 웃기지 마. 우리 다 들었어. 같이 있던 내 친구 이름이 초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였는데, 야, 나 지금 초롱이랑 지금 잘라 그랬었어. 위층에서 갑자기 화를 내는 옆 숙소 친구들. 걔네들의 이야기가 뭐였냐? 이 친구들이 왜 해주 씨와 초롱 씨가 있었던 숙소로 왜 찾아갔을까요? 각각 전화기가 한 대씩 있었는데 2번 숙소를 쓰던 친구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그게 진짜 해주 씨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더니
꺄악 소리를 지르고 혼자서 엄청 웃더래요. 혜주씨가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린 나 지금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잘라 그랬는데. 더 웃긴 건 걔네 네 명이서 야 고혜주 그만해. 친구 네 명이 무서워서 전화기로 그만하라고 혜주 씨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혜주 씨가 개인기로 보여줬던 그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왔던 그 대사 비스무리하게 일본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이 옆 숙소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혜주 씨의 목소리로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혜주 씨는 정말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 네 명이 거짓말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끝까지 전화기에서 혜주가 잘한다는 그 일본의 개인기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래서 일단 진정시키려고 얘들아 잘 들어봐. 나 얘네랑 같이 얘기하다 이래 잘라 그랬었고 너네한테 전화 건 사실이 없어. 나 정말 아니야. 이렇게 친구들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그 따지러운 친구 중에서 한 명이 갑자기 울더래요. 야 고혜주 네 진짜 그러지 마. 어? 애들 겁주는 거 적당해야지. 어? 너 왜 그러니 혜주야? 나 진짜 기가 막힌다 하면서 막 울더래요. 서로 억울한 상황인 거지. 극도의 패닉 상태인 친구를 진정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야 리셉션에서 전화한 거 아닐까? 호텔 전체와 통화가 가능한 리셉션에서 전화를 걸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일이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 끝이에요. 근데 아직도 친구들께 우리가 그 얘기를 꺼내면 이번 숙소에 있던 걔네 네 명은 아직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 안다고 그냥 뭐 이렇게 썰을 푼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미스테리로 허무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혜주님 혹시 후쿠오카 가셨나요?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나랑 너무 경험이 비슷하신데요? 저희도 여자고등학교였는데 거기도 전부 2층 숙소였어요. 앞에 호수가 있었거든요. 호텔 앞에. 거기 원래 밤에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데라고 그러던데. 혜주 씨가 겪은 사건이 너무 비슷해서 같이 수학여행 간 줄 알았어요. 저희는 큐슈였어요. 큐슈에 후쿠오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큐슈 후쿠오카. 혹시 같은 데 가신 거 아닐까요? 거기 이름 초성으로 말씀드릴게요. 히읗, 이응, 시옷, 티긋, 비읍, 시옷. 숙소 위치가 큐슈 후쿠오카라는 것은 동일한데 숙소까지 같은 곳인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댓글로 이런 내용을 전달을 받습니다. 다른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도 그 숙소 썼는데 들으면서 같은 숙소인가 했어요. 거기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데 진심도 소름 돋고 무섭네요. 거기 혹시 숙소들이 통나무 집인가요? 이 영상을 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구독자들 혹은 이 영상을
알고리즘에 의해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통나무집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오죠. 일단 바이럴은 아니던 일단 끝까지 봅시다. 제가 겪었던 상황들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줬는데 저도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갔었는데 세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고 더웠어도 도착하자마자 다른 우리 방 친구들은 밖으로 나갔지만 저와 제 단짝만 남아 샤워하고 나가자고 해서 화장실에 씻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이 제일 밖에 문은 나무 문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울 있는 파우더룸이었는데 근데 욕실에 샤워하는데 파우더룸 센서 등이었는데 자꾸 켜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반복을 하고 있길래 까만 형체가 한번 보여가지고 아, 누가 들어왔나 했는데 나가서 놀고 있던 같은 방에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해서 응? 근데 인터폰으로 전화가 계속 왔었대요. 친구 목소리로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꾸 어디로 오라고 장난쳐서 일단 끊고 다시 전화해서 야 왜 자꾸 장난 전화해 무슨 소리야 나 장난 전화한 적 없는데 이러고 끝까지 안 믿었었다고. 세 번째가 대박이었는데 이 숙소가 2층 빌라였는데 1층에서 TV 틀어놓고 다 같이 앉아있는 자꾸 급하게 쿵쿵쿵쿵 했다가 다시 천천히 쿵쿵쿵하고 또 급하게 쿵쿵쿵쿵 하길래 뭐지? 공사하나? 근데 10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공사할 리는 없고 역건물 소린가 했는데 2층 숙소들이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위층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해서 머릿속 몇 번을 다세봐도 1층에 있는 거다. 나무 계단 발소리 느낌도 든다. 그 애들이 다 같이 뭐 소리 지르고 뭐 해가지고 나무 계단에서 빨리 내려갔다가 저벅저벅 올라가는 소리 같은 게 스스로 들리길래 다 같이 소리 지르고 하면서 뭐 일단락이 되고 마피아 게임 하면서 삥 둘러앉아 있는데 저와 제 친구 다 두 명이서 계단 쪽이 바로 보이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림자가 쓱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쓱 내려왔다 올라가고 다음날 친구들도 그런 그림자를 봤었다 뭐 이러면서 비슷한 어떤 그 키워드 그 같은 키워드들로 그런 비슷한 그런 경험들로 댓글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같은 숙소 맞대요. 하이스텐 보스라는데 와 결국 맞았네 진짜 소름. 이 초성의 숙소 이름은 하이스텐 보스라는 숙소였다고 합니다. 통나무집까지도 동일했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어떤 그 댓글들이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한 분들의 댓글들이 이렇게 막 달리기 시작하고 갔다 왔던 숙소까지도 이름이 동일하고 대체 이 호텔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주작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나 봐요. 10년 전에 수학여행 귀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내 기억에는 거기 어디에서 전화를 걸은 건지 호수가 떴었다고 근데 거기 너희 호수였다고 리셉션에서 장난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이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얘기를 했는데 전화 온 호수는 거짓말이라고 싶었던 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해주라는 분이 머무른 숙소 호수가 찍혔었다 소름 돋네 이거 자기가 장난쳐놓고 일커지니깐 구라쳤다가 자기도 자신도 진짜라고 믿어버린 것 같은데 키키엔
아, 저는 근데 고라가 아니고 제가 원래 귀신을 안 믿었어요. 진짜로 귀신을 원래 진짜 안 믿었어요. 저는 방송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제가 뭐 방송 때문에 흉가를 두어 번 이렇게 갔다 와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젠 좀 귀신에 대한 존재를 좀 믿게 되더라고요. 예. 그냥 방송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몰입을 못 했는데, 마지막으로 갔다 왔던 그 흉가에서 그 흉가 같이 가는 친구, 가이드, 흉가 가이드 또잉이라는 친구가 요만한 그 오르골 그게 있었는데, 그 장비가 진짜 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에 누군가가 지나가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예. 근데 특정 위치에서 놔두니까 계속 돌아가면 소리가 나더라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 기기 자체가 이게 신뢰가 간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때 좀 느꼈어. 아, 뭔가 미지였던 귀신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장비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 일자로 레이저처럼 쏘는 거거든, 이 장비가. 여기 지나가면은, 사람이 지나가면 오르골이 소리가 나. 그런 거야. 근데 어디에 설치를 해놔도 360도로 돌면은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소리가 안 나야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3-4m 정도 떨어진 의자 위에다 올려놨을 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걸 들었어. 손으로 이렇게 들고. 여러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뭔가 크게 몰입이 안 되셨을 텐데, 우리끼리는 되게 소름 돋았던 그런 기억이거든요. 방송 도중이었어 그때도. 귀기를 딱 끄면은 소리가 안 나지 당연히. 가지고 와가지고 탁 켜. 근데 이게 내가 잡으니까 소리가 나고 다른 애들이 잡으니까 소리가 안 나. 그러다가 또 불규칙적으로 소리가 났다 안 났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그 흉가 간고 나서 한 3-40분 지났을 때였나?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어깨가 너무 뜨거워. 어깨랑 등골 같은 데가 너무 뜨겁더라고. 뭔가 쫙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상해가지고, 와 기분이 진짜 이상하다. 이게 약간 좀 이게 그 플라시보 효과 그런 건가 보다. 긴장이 되네. 뭐 시야도 잘 안 보이고 거기다 흉가에다가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에 또잉이가 오르골을 쳤어요. 잡아갖고 그냥 들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는 거야. 띵띵띵띵 소리가 나. 오르골 소리가. 그래가지고 또잉이가 나한테 장난치지 말래. 뭔 말이야 하고는 다 뒤집었는데 스위치가 오프로 돼 있었어요. 예. 네. 스위치가 오프로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됐나? 온으로 켜니까 또 소리가 나. 다시 끄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기기 오작동이었나? 생각을 했지.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 또잉이한테 물어봤지. 야, 주작이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되게 비싼 장비예요 해가지고 보여주더라. 그때에서 딱 켰더니 소리가 안 나. 다른 데 비추니까. 그래서 앞에 손으로 딱 막으니까, 레이저가 이렇게 있으면 딱 막으니까 띵띵띵띵 소리가 나는 거야. 와, 그때 좀 약간 소름 돋았었어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 오프가 돼 있었다라는 거는 진짜 무섭지 않아?
그랬고 그 이후로는 흉가 갈 때 좀 조심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원래 내 흉가 가고 막 함부로 하고 막 그 미친 짓거리 하고 막 그래야. 무당에서 무당이 작듯하는 거 실제로 봤는데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재밌으려고 여러분들 재밌으려고 난 그렇게 한 건데 그 이후로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심. 이거 진짜야. 나만 알지. 그 오프 버튼으로 돼 있었다는 거는. 와, 지금 몇 시야? 그래서 형 샤먼킹이에요.